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VS 코드를 설치하시면은 아마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이 표현이 될 겁니다. 아마가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화면 같이. 이게 이제 새로운 파일들, 익스플로러 창이고, 그리고 탐색기고, 이거는 이제 Git 나중에 우리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고, 디버그, 이것도 나중에 공부하게 될 이제 버그. 우리가 코딩한 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제 익스텐션입니다. 익스텐션은 VS 코드에 기능을 추가시켜 주는 거죠.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라이브 서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서 익스텐션입니다. 라이브 서버입니다. 이거죠. 이것을 찾으면 검색하면은 이것이 나타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코딩하고 있는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익스텐션입니다. 이것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했죠. 10만 명 넘게 설치를 했고, 그리고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익스텐션이죠. 그 외에 이런 창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웰컴 화면이 나타나고, 웰컴 화면에서는 새로운 파일, 폴더, 그리고 Git Repository라는 말이 있고, Git은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파일과 폴더만을 좀 봅시다.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되고, 이걸 이제 저장을 하시면은 저장을 이렇게 index.html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십시오. 저장하시면은 만들어졌죠? index.html. 그러면은 지금 이제 open editors 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열려 있는 그런 문서들의 목록입니다. 열려 있는 것이 이것과 이거, welcome하고 index.html 두개 열려 있죠? 그래서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더 화면이 있는데, 폴더를 여는 것이 있는데, 요것은 이따가 나중에 한참 공부를 좀 하고 난 뒤에 폴더를 다룰 겁니다. 지금은 당장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그냥 새로운 파일 만들기 해서 index.html이라고 하는 문서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익스텐션에서 라이브 서버를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리로드 하라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VS 코드를 끄다가 다시 시작하란 말이죠. OK 하면은 이게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index.html 이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밑에서 두 번째에 Open with Live Server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새로운 뭐예요? 화면.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롬을 쓰고 있는데 크롬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내가 코딩을 해 나가는 결과를 여기서 바로 크롬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너무 좁으니까 요거는 이제 닫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메시지가 떠 있는데 무슨 메시지인가 봅시다. Live reload is not possible without body or header tag. body나 header tag 없이 Live reload가 안 됩니다라고 돼 있죠, 그죠?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다 이제 뭐라고 적어 나갈 거잖아요. 뭐라고 적어 나가는데 뭐 hello world 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hello world가 나타나죠, 그죠? 근데 라이벌 리로드 기능은 내가 이 수정할 때마다 그 결과가 자동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리로드 할거 없이. 근데 지금 뭐 어떨 땐 먹히고 어떨 땐안 먹히고 그렇게 좀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태그를 쓰란 말이죠. 태그가 뭔지를 우리가 공부 좀 해야 되는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HTML 문서는 웹 페이지입니다. 웹 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다음 같은 경우 다음을 보시면은 이게 HTML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 페이지 다음이라고 하는 회사의 서버에 있는 페이지를 우리가 불러와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이 브라우저의 역할입니다. 브라우저들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가 여러 가지 브라우저가 있죠. 문서를 보여주는 게 브라우저예요. 문서를 보여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 뷰어 같은 경우에는 한글 문서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아래 한글로 만든 문서를 볼 때는 한글 뷰어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PDF 뷰어도 있고, PDF 뷰어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스에서 만든 PDF 문서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것은 이제 HTML 문서인데 HTML 문서를 보여주는 것이 이 브라우저의 역할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든 이 문서, HTML 문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헬로 월드가 여기 있는 것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태그라고 하는 것을 쓰라고 지금 방금 나왔잖아요. 태그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HTML 문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닥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닥 타입, 그죠? 그다음에 HTML 가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이 닥 타입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부터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니까 주석을 넣습니다. 주석은 뭐냐니까 컴퓨터가 프로그램이나 문자나 데이터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이 문서 자체, 그러니까 이 HTML 문서를 브라우저가 읽고 이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브라우저가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문서를 다른 사람, 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글을 남겨놓는 것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은 이런 형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보시죠. 브라켓, 앵글 브라켓이죠. 앵글 브라켓에다가 느낌표 있고 다음에 이렇게 똥똥 두 개를 쳐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닫아주고 앵글 브라켓. 단축키를 이용을 하면은 쉽게 할 수 있는데 단축키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실 때 단축키가 뭐가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단축키들이에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키보드 쇼트컷이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맥이니까 맥 OS용 단축키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좀 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이 단축키의 용도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익혀두시면 우리가 앞으로 코딩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단축키라는 것이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넣어두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닥 타입을 지정한다는 건 닥 타입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한번 좀 보죠. 닥 타입은 뭐냐니까 이거는 다큐먼트 타입을 말하는 거예요. 닥 타입 문서의 형식이 HTML이다라고 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아 이거는 웹 브라우저가 읽고 이 화면에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거죠. 닥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량글 같은 경우는 HWP가 닥 타입이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그러니까 HWP 뭐뭐점 HWP는 이건 아래한글 문서라는 뜻이에요. 아래한글 문서고 그리고 DOC가 되면은 이거는 MS 워드 문서란 말이죠. 그죠? MS 워드 문서 이런 이게 다큐멘트 타입이에요. DOC라든가 HWP라든가 HTML라든가 다 문서의 형식입니다. 아래한글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자, 어쨌거나 그렇고 그런 다음에 HTML 문서를 만들 때는 지금 볼까요? HTML 다음에 엔터 키를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 익스텐션 하나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되기도 하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문서 중에서 앵귤러 파이버 스니펫 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잠깐만요 화면을 좀 화면이 너무 좁군요. 자, 앵귤러 파이버 스니펫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앵귤러 파이버 스니펫 이게 뭔지는 지금은 뭐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설치하시면 됩니다. 앵귤러 파이버 스니펫 찾으셔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하시면은 요거예요. 설치를 해놓으시면 우리가 나중에 타이핑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닫아놓고 그래서 방금 제가 여기 어떻게 적었나요? 방금 HTML만 적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보면은 이걸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렇죠? 보면은 자 HTML 요걸 선택하게 되면은 완성되는 것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두드려 보십시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서 전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지금 그냥 MNET abbreviation이라고 해서 그냥 같은 것이 반복되는 거죠. 좀 편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body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하는 문서들은 내용들은 여기 이제 body 항목에 있는 것들을 여기에 표현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왜냐하면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여기 글 적어놓은 것들은 우리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적어놓은 글이에요. 컴퓨터는 볼 수 없는 글들입니다. 그것을 주석이라고 얘기하고 코멘트라고 얘기합니다. 코멘트 HTML 파일의 코멘트는 지금 이런 형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렇죠? 간단하게 맥의 경우에는 커맨드에다가 역슬래시 하게 되면 이렇게 커맨드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건 주석이다. 커멘트라고 하는 것은 커멘트는 뭐냐니까 사람이 보는 사람을 위한 글들입니다. 컴퓨터가 아니라. 그렇죠? 그걸 커멘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바디에다가 우리가 이제 H1이라고 하는 태그도 넣어 보겠습니다. H1에서 my first heading.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하나 적어보죠. 잘못 적었네요. 자, 이번에는 P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P라고 해서 my first paragraph. 이게 뭐냐니까 이게 지금 다 태그예요. 이게 태그인데 이제 H1이라고 하는 것은 H1이라고 하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글이 글자 크기가 my first heading은 이렇게 크고 그리고 P라고 하는 것은 paragraph라고 하는 것이에요. paragraph라고 하는 태그인데 여기 있는 my first paragraph라는 글자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표시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웹 페이지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태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몇 개를 넣어볼까요? H1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조금 이따 우리 잡혀볼 H2는 또 어떻게 되고 또 H3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다 여러 가지가 됩니다. 몇 가지를 바꿔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H2 그리고 이 녀석은 H3 그리고 이 녀석은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H4나 H5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헤딩의 크기가 달라지죠. 사이즈가 하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지정해 주는 것. 글자 크기 쉽게 말해서 글자 크기 뭐 그 외에도 다른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냥 태그는 글자 크기를 결정해 주는 것, 지정해 주는 것이다.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